작년 그 시험부터 전반적으로 좀 시험이 어려워져가지고 올해 말 저번 주 토요일 날도 경정 승진 시험 봤는데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멘붕을 했대요.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40문제인데 10문제 못 풀었다고 뭐 이게 카페에 질문도 올라오고 이랬던데 전반적으로 그 법과목 난이도가 다 높아져요. 모든 시험에서. 이 법과목 난이도가 이게 모든 시험에 다 높아져요. 경찰 시험도 그래요. 경찰 순경 시험도 형법 무지 어렵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노량진도 지금 난리 났고. 7급도 헌법 작년에 뭐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할 정도로 어려웠고. 올해 경정 시험도 그렇고 뭐 비상객관이라고 또그 중령 대령 그 전역하시고 그 기업체로 들어가시는 시험이 있는데 그 헌법 시간 있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아주 전반적으로 헌법 시험 과목이 어려워졌어요. 법과목이 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법과목. 그래서 모급 시험도 물론 뭐 60만 맞으면 된다고 이제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이도가 이렇게 낮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7급보다 낮아요. 문제 난이도로는 7급에 비하면 행시 지금이나 이게 시험 헌법 수준이 무지 낮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7급에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7급이 100이면 여기 한 7, 80 수준밖에 안 돼요. 난이도가.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난도가 높아져가지고, 그 행시도 좀, 쪽도 시험이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법과목 이런 거는, 법조항 같은 건 특히 이제 매우 디테일하게 출제를 해가지고 출제자들이, 특히 헌법조항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중요 법조항들은 좀 정확히 아셔야 할것 같아요. 지금 4회밖에 안 되니까 뭐 자세히 강의할 수는 없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암기할 것들은 찍어줄게요.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 건 드리고 하는데, 일단은 그, 교재로는 279페이지인데, 민족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요. 요새 많이 나오는 단어죠, 사실은.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검찰이랑 대통령. 민족 정당성은 누가 주느냐? 국민이 주는 거예요. 국민. 선거가 대표적이죠. 선거.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하죠. 그래서 이제 뭐 검찰총장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이제 민족 정당성이 없어요.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민족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통제해야 한다. 뭐 이론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 권력은 1조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돼 있죠? 이거는 저 국민에게만 있어요. 주권재미라고도 하고, 주권은 양도할 수 없어요. 이임할 수 없다. 주권은 1조 2항, 이임할 수 없고, 국가 권력은 입법,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행, 그건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죠.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지. 그래서 정당성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죠. 근데 이제 국가 기관들에게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느냐. 이 국가 권력을 갖는, 예를 들면 국회.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국가 기관이 구성돼. 이건 국가 기관이고, 이건 권한이죠. 대통령이 집행권을, 국회는 입법권을. 이렇게 했죠? 입법권을 갖는데.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저는 국민이고,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 국민투표, 이런 거죠. 선거, 국민투표, 표현의 자유, 국민이 하는 지지, 여론상의 지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기관, 총리라든지,
대법원장 대법관이라든지 헌재수장이라든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죠. 또 정당성의 간접적인 부여예요. 국민이 직접 선거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관을 국민이 선거를 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선거만 있죠. 대신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하면 정당성이 약하니까 국회랑 같이 임명하는 거죠. 총리를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간접적으로 민족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간접적으로 민족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국민이라고 인식을 하면 되고 이거는 권력 통제예요. 권력 통제. 권력 남용을 통제한다. 권력 남용을 통제한다. 자, 한번 이제 조항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41조 1항. 이 뭐예요? 민족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국회가 선거를 통해서 구성됐다는 거죠.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민족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이죠. 민족 정당성이 41조 1항. 이런 게. 그다음에 헌법 뭐 24조라든지 선거권, 그다음에 72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족 정당성의 확보 방법이죠. 72조. 근데 이런 거 있죠. 53조 2항. 53조 2항. 이런 것들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통제죠. 입법권. 입법권을 통제하는 거란 말이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죠. 거부권 행사에서 입법권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거죠.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그러면 이게 절차적 정당성 확보 수단이라고 그래요. 국민이 없죠? 여기는 국민이 있는 거예요. 민족 정당성은 국민. 여기 박아놓으면 되고. 절차적 정당성은 권력 통제. 자, 이게 뭐 하는 모습이에요? 입법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53조 2항은, 53조 2항은, 그죠? 절차적 정당 확보 수단이. 이건 미국 대통령제에서 출발했죠. 미국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미국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그죠? 근데 52조에 가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있죠? 이건 의원내각제에 있는 거예요. 의원내각제 요소라고 하죠. 거부권은 대통령제 요소라면, 그죠?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내각제 요소. 52조.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여러 조항이 나오는데,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예를 들면은 89조 국무의 심의. 자, 이게 대통령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거예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죠. 오차죠, 오차.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 권력 남용을 통제죠. 그 다음에 뭐 부서 들었죠. 82조. 82조. 그죠? 국무총리 관계 공무원이 부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권력 남용의 통제라는 측면이 있어요. 남용의 통제라는 측면은 이제 있다. 그치? 남용의 통제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절차적 정당 확보 수단이라고 하죠. 절차적 정당.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부서를 안 해. 부서를 안 한단 말이죠. 부서 안 한다. 부서 없는 대통령의 일하급 파병 결정. 뭐 이란, 요새 뭐 호르무즈 해협에 군 파병. 미군이 요청했죠, 미국이? 미국이 요청했단 말이죠. 근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라크 군 파병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 국민 시민은 거쳐야 돼? 부서는 필요해요? 요새 이러한, 호르무즈 근처에
군 파병을 미국이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외교부 장관이 넘어갔단 말이죠. 지금 미국 가 있죠. 이거 협의하러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지, 국민 심의를 거쳐야 되는지, 부서가 필요한지. 근데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군 지휘권 통제죠. 그죠? 이것도 국가 권력 통제죠. 이런 애들은 다 절차적 정당 확보 수단이에요. 절차적 정당성 확보 수단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수단이다. 그치? 응? 대통령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자, 60조 2항을 봐보세요. 국회는 선전포고 애국, 이거죠. 국군의 애국의 파견이죠. 국회 동의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사건 국회 동의 필요하죠. 그죠? 국민 심의가 필요한지 봐볼까요? 89조. 헌법 89조. 헌법 89조를 보시면, 89조를 보시면, 국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에 보면은, 6호죠, 6호.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이죠.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6호. 그래서 국민 심의도 필요한 거예요. 부서는요? 이건 뭐든이에요. 모든 국법상 행위에 부서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모든 법적인 행위에는 부서가 요구돼요. 여기는 모든은 아니죠. 자, 82조랑 비교해 보세요. 법조항이 이와 같이 뭔가를 많이 나열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 이 17가지에 대해서는 국민 심의가 필요하죠. 근데 17가지가 아니면 국민 심의를 요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82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어? 국무총리 관계공문이 부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군사에 관한 것도 또 안 갔다. 뭐 군사에 관한 또 안 갔죠. 그럼 여기는 모든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모든 대통령 국법상에는 부서를 요한다. 자, 60조와 89조를 비교해 보세요. 자, 60조는 이게 모든 조약에 이 모든이 60조는 왜 이렇게 뭔가를 많이 나열했겠어요? 60조 이렇게 많은 걸 나열했어요. 60조, 헌법 60조가. 모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89조에 봐보세요. 89조의 그 3호를 봐보세요. 조약 아니라고 돼 있죠? 조약 안. 조약 아니라고 돼 있죠. 여기는 그냥 조약 아니죠. 그러면 모든 조약에 그런 거예요. 모든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하면 X지만 모든 조약은 국민 심의를 요한다가 0인 거예요. 그냥 조약 아니라고 돼 있죠. 만약에 이게 일정한 조약만 국민 심의가 필요하면 조약을 나열했을 거라면 60조처럼. 근데 60조는 그래서 모든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89조가 모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소미아 협정이 있잖아요. 지소미아 협정. 국회의 동의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안 받았어요. 팩트로도. 박근혜 정부 때 했단 말이죠. 이때 저 야당도 반대하고 뭐 지소미아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겠죠. 일본이랑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회 등이 실제로도 안 받았죠. 국민 심의는 거쳤느냐? 거쳤죠. 그래서 이제 지소미아 협정 같은 것만 하더라도 모든 조약에 해당하진 않았어. 국회 동의는 실제로도 안 받았어요. 근데 국민 심의는 거쳤죠. 심의는 거쳤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거는 같아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이걸 통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죠.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죠. 그럼 자, 우리나라 선거는 이제 상대 다수 대표제예요. 상대 다수 대표제. 그래서 1등한 사람이 무조건 당선자가 돼.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에서 1등한 사람이 20%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래도 당선자가 돼. 2등한 사람이 19%, 3등한 사람도 18%, 뭐 4등한 사람도 17%, 5등한 사람도 12%. 막 이래 쪼글쪼글쪼글 나눠가지고 20%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자, 이건 상대 대표는 어디의 문제다? 이 둘 중에. 어디의 문제?
어디 문제점으로 보느냐? 여기 문제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선거의 문제점.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이 이게, 응? 과반수 득표를 못했을 때는 결선 투표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민족 정당이 확보되죠. 왜요?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면 국민의 반 이상은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효 투표 다수표면 무조건 당선자가 돼. 상대 다수표죠. 절대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과장해서 가면 20%만 득표해도 당선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과연 뭐 20%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과연 국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죠. 그죠? 어?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민족 정당, 선거의 문제죠. 지금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헌소 제외되어 있죠. 어디에서요? 헌법에서? 헌재법 68조 1항이죠. 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에서 제외되어 있죠. 이건 어디의 문제점이죠? 뭘 돌리면 돼요? 사법권의 통제의 문제죠. 그래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에 대응이 된다라면 법원의 사법권 행사의 남용이 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추상적 규범 통제가 없어요. 통제가 없다. 독일 헌법은 제적 3분의 1의 찬성으로 제적 3분의 1만 있으면 법률에 대한 이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이게. 응? 뭐 때문에 안 되죠? 107조 1항을 찾아보세요. 2항도 그렇지만, 이게 뭐죠? 이 단어를 뭐라고 그래요?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죠. 이 재판의 전제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저 구체적 규범 통제만 허용돼요. 추상적 규범 통제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추상적 규범 통제를 채택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이거는 없고 지금 만약에 이것을 도입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이건 많이 물어보죠. 객관식적으로도. 이거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에 대응이 되려면 이거는 법원의 재판을 헌소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이거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라고 하면 X예요. 왜? 이게 어디 있는 거죠? 헌재법이 있는 거란 말이죠. 헌재법이. 헌법은 111조 1항 5인데 법률이 정한 헌법소원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조항에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오로지 헌법 111조 1항 5, 법률이 정한 헌법소원인데 헌재법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 제외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개정하면 돼. 헌재법만 개정해서 저 법원의 재판에 제외라는 문구를 삭제하면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헌법 개정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헌법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요구하지 않는다. 뭐만가 충분하다? 응? 요구하지 않는다. 법률 개정만도 충분하다. 그러나 이거는 헌법을 개정해야 돼. 왜? 헌법 107조 1항과 2항이죠. 이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이상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 통제를 채택할 수 없어요. 이 재판이라는 것은, 그죠? 굳이 사건이 있어야만 소가 제기되는 거예요. 굳이 사건 없어가지고 소가 제기될 수가 없죠, 그죠? 굳이 사건이 소가 제기되기 때문에, 굳이 사건에서 이게 법률을 통제한다 그래서, 이건 명령도 포함되지만, 규범이죠. 헌법도 규범이고, 명령 규칙도 규범이죠. 법 규범이죠. 규범을 통제한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하죠. 추상적 규범 통제는 독일에 있는데, 제적 3분의 1의 국회의원의 청구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없다. 추상적 규범 통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뭐의 문제예요? 둘 중에? 이거는 입법권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만든단 말이죠. 규범을 누가 만들어요? 법을. 국회가. 입법권자가. 그죠? 입법권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만든단 말이죠. 독일에 비하면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 조항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헌법 조항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그럼 107조 1항 있잖아요.
107조 1항 위헌법률 심판 조항이죠. 이거는 무슨 정당성의 확보수단이? 둘 중에? 무슨 정당성 확보수단이? 민족 정당성이에요? 절차적 정당성이? 이거 떠올리면 돼. 국민이냐? 절차적 정당성이? 권력 통제냐? 수학과 똑같아요. 법이라는 건 수학과 똑같다.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 민족 정당성 하면 국민을 떠올리고 맞추는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 하면 권력 통제를 떠올리고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통제예요? 법률에 대한 통제니까 입법권에 대한 통제죠? 입법권 행사로 법률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입법권을 통제하는 거란 말이죠. 입법권의 남용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을 만들었어. 그럼 헌재가 통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수단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수단이다. 응? 절차적 정당성 확보수단이, 응? 그럼 국정조사는? 그렇죠. 국회가 국정조사에서 다른 국가 권리 남용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 확보수단이죠. 응? 절차적 정사보수단이다 라는 거죠. 자, 총리가 이제 권한된 1순위인데 몇 조죠? 지금 4교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4교시 4일하기 때문에 그냥 순서랑 관계없이 중요한 것들 찍어주니까 잘 보세요. 71조 한번 펴보세요.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하죠? 71조 1순위자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권한된 1순위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헌법에 나와 있지. 2순위자는 안 나와 있죠. 71조. 자,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그다음에 교육과학부 장관, 응?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죠. 과학기술부 장관, 그다음에 저 외교부 장관 순서죠. 법률이면 법률에 가서 정해지는 거예요. 법률. 법률. 네?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사실 국민 순서죠. 정부조직법 26조인가? 26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순서예요. 기획재정부 장관 1순위,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부, 외교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순위자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하죠? 임의대리의 법정대리. 무슨 대리죠? 법정 대리죠. 말 그대로 법이 정해진 대리예요. 71조라는 헌법에 사유와 대리권자가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응? 사유가 정해져 있죠? 대통령 사거나 고리시. 유고시에, 응? 유고시에 누가 권한대행자냐? 누가 권한대행자예요? 국무총리가. 어? 그래서 법정 대리죠. 근데 자, 그래서 이게 권한대행자는 규정되어 있는데, 사고고리를 확인할 기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관은 규정이 없어요.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자. 어디에?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헌법에.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자 규정되어 있어요? 71조를 말하는 거죠. 사유도 규정되어 있죠. 응? 권한대행자. 대행 사유는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사고고리를 확인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 침해라고 가정해 보세요. 침해라고 하면 저 이게 고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누가 확인할 거예요 이거를?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이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법이 심각한 흠결이라고 그래요. 어? 법이 심각한 흠결로 이게 규정이 없어 우리나라에. 어? 그래서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작년에 그 헌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에서 제안했던 헌법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가 고리 확인할 기관으로 규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11조에 보면 저 응? 1항에 보면 다섯 가지만 돼 있죠. 헌법재판이 다섯 가지. 111조에 111조에 헌법재판이 다섯 가지죠. 헌법소원까지 다섯 가지인데 6호가 있었던 거예요. 뭐 대통령 사고 고리 확인. 응? 다툼이 있을 때 헌재 결정하는 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다시피 국회에서 막혀가지고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하면 틀린 거예요, 이게. 응? 대통령의 사고고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또는 뭐죠? 개별법에. 없어요. 법률에도 없고 헌법에도 없다, 이건 신기하게. 헌법뿐만 아니라 이건 법률에도 없어요. 헌법에도 이게 해서, 응? 사고를 확인할 기간,
확인할 기간, 확인하는 기간에 대해서 헌법에도 없지만 법률에도 없다. 그래서 어떤 뭐 법률에 돼 있다든지 헌법이 돼 있다든지 다 틀려요. 사고 고려 확인권 누가 갖고 있어요? 헌재가? 아니죠. 뭐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 가지고 있는 게 타당하다라고 뭐 이론적으로 주장하지만 그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어? 이론적으로 주장은 되겠지만 규정이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되어있어요. 이게 법정비리란 거죠. 근데 고난대행자인데 대통령이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고난대행의 경우 이게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 총리가 고난대행자라는 것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 이 둘 중에. 권력 통제? 이거요?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민족 정당성의 문제로 인식이 된다. 그렇죠? 어? 우리 이제 79년 12.12 사태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2.6 사태. 지금 11.6 사태 때 갑자기 대통령이 시해를 당해서 죽었죠. 그랬을 때 최규하 씨가 국무총리로가 권한대행자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정당성이 약하다 보니까 12.12 쿠데타 발생해서 전두환이 제거했죠. 만약에 국민의 선거를 했으면 이게 쉽게 힘들어요. 지금 오늘 뭐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뭐 쿠데타 일으키기가 매우 힘들죠. 국민들이 용납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국민이 지지를 통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정당성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만약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하면은 오히려 군대를 요구하지.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를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쿠데타가 발생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럼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파와 비슷하게 돌아서가지고 군대 요구하고 막 이러겠죠. 그게 이제 민족 정당성이에요. 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예? 정당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총리가 선거가 없죠. 부통령을 안 뒀다는 문제점이에요. 예? 부통령은 러닝메이트로 같이 선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근데 이게 이제 총리는 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 정당성이 매우 취약하다. 근데 민족상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대통령 고리면 약간 국가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저 부통령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렇죠. 어? 민족상이 취약한 총리가 권한대행자다라는 것은 민족 정당성의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뭐 권력 분립 이런 게 나오는데, 대의제 이런 것도 나, 대의제 좋았어. 예를 들면,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안을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공수처법안에 금태섭 씨가 기각을 했죠. 기각이 아니죠. 기권을 했죠. 가부를 결정한 게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 기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지금 내부적으로 비난도 받고 있고, 당 공천 못 받을 거다. 뭐 이래가지고, 뭐, 이 양반이 어디더라? 강서구인가? 강서구 쪽에 있죠? 공천 못 받을 거다. 그래가지고 좀 뭐, 다른 사람이 내가 나가서 뭐 금태섭을 깨겠다. 뭐 이런 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뭐, 그건 그 다음 얘기고, 뭐 정치학적으로나 잘 모르겠고. 자, 이게 가능하냐에 대한 얘기죠. 이게 일단은 헌법 46조 2항이에요.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양심. 헌법의 양심조항이 19조가 있고 103조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 있어 사실은. 헌법에 보면 103조의 양심이 있고 42항이 있고 19조의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자유할 때 양심이죠. 이거는 인간으로서 양심이죠. 주관적. 주관적 양심이에요. 즉 현행 법과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인간으로서 양심. 이거는 직업인으로서 양심이에요. 국회의원으로서. 법조인으로서, 법관으로서 양심이죠. 법관의 양심인데, 양심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에 따라서 이제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의사결정해라 이 말인데, 양심에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임의 근거예요. 물론 이거랑 다른 거예요. 자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와 다른 거예요.
자임에 근거가 있다는 것과 이게 법에는 조심해야 돼. 규정이 있다는 것과 근거가 있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생명권에 근거는 있는데 생명권에 규정은 없어요. 저항권에 규정은 없지만 저항권이 규정이 없지만 근거는 있죠. 생명권도 마찬가지. 근거는 있죠, 헌법에. 그렇죠? 우리나라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어. 이 근거가 있다는 것과 규정이 있다는 건 다르죠. 근거는 해석론적인 면에서 가지면 돼요. 해석론적인 측면에서 자임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임을 가진다라는 표현이 없죠. 응? 그럼 자임과 대립되는 단어가 뭐냐? 명령임이에요. 자, 국민이 A라는 의사결정을 해. 그러면 의회가 A라는 의사결정을 해야 돼. B라는 의사결정하면 안 돼. 그럼 이걸 명령했다고 그래요. 명령. 국민이 명령을 했다, 이거죠. 명령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럼 B라는 의사결정은 뭐예요? 그럼 이걸 확보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명령임이라면, B라는 의사결정을 만약에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국민소환이 필요한 거예요. 국민소환이 있어야 돼. 국민소환이 있어야 한다. 소환. 그럼 이게 무슨 민주지? 그래서 루소의 직접민주라고 해요. 직접민주, 독립성 민주지. 직접민주지. 독립성 민주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까지 하는 거죠. 국가기관 구성만이 아니라 직접 의사결정까지 하는 거죠.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의사결정 해야 돼. 그래서 A랑 E랑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 직접민주는 치자, 피자의 동일성이라고 하죠. 치자, 다스린자, 통치자, 의회 대통령, 통치자라고 하죠. 치. 그죠? 통치권 행사하는 자죠. 치자죠. 치자, 치자, 다스린자죠. 국민은 뭐예요? 피치자. 다스림을 받는 객체죠. 피치자. 그 치자 피자의 동일성 민주라고 루소에 네? 루소가 치자 피자의 동일성을 얘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국민이 국가기관 구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을 직접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주로? 국민 투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 투표가 네? 직접 핵심이죠. 국민 투표, 국민 투표, 국민 발언, 국민 소환 3대 아니? 네? 제도로상은. 그런데 이제 A라는 의사결정을 했어 국민이.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국민 뜻에 반해서 B라는 의사결정하면 소환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기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임기가 보장이 안 되죠. 소환제 때문에. 이게 명령이죠. 국민 뜻에 기속당한다. 기속임이죠. 그래서 저 루소에 따르면 국민의 경험적 의사와 국회의 추정적 의사는 항상 일치돼야 한다. 그래서 국가기관은 독자적 의사를 가질 수 없다. 독자적 의사를 가질 수 없다. 동일한 의사를 가져야 돼요. 독자적 의사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보죠? 이것을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대리인에 불과하다 하겠죠.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 말. 뭐랑 대비되는 단어죠? 대표와 대립이 되는 단어. 대표, 대비되는 단어. 대립되는 단어죠, 사실은. 자, 그 예를 들면 법학에서 대리인에서 봐봐. 내가 이게 오늘 집 아침에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기 법무사한테 등기를 부탁하죠. 위탁을 하죠. 그죠? 등기를 보통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안 하고 공인사 가면 거의 저 법무사가 직접 오든지 법무사 쪽 직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계약서 가지고 와요. 가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하죠. 그죠? 내가 시킨다는 게 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대리인이죠. 어? 대리인. 시킨 대로 해야 되겠죠. 아니면 대리관계는 소멸해버려요. 나의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리관계는 소멸하죠. 그럼 황남기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죠. 응? 응? 황남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 법무사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법정 대리인이. 내 뜻에 반하는 그 말을 하면 안 돼. 난 분명히 소를 취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항소를 하고 싶은데 이 변호사가 지 멋대로 말이야. 항소 안 하겠다든지 또는 소를 취한다든지 이러면 답답하지. 이 대리인이야 얘네들은. 시킨 대로 대리인이죠. 근데 이게 황남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국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를 뭐 한다? 국가를 대리한다? 대표한단 말이에요. 대통령 국가를 대표한단 말이죠. 우리 삼성전자 대리사의 대표이사예요. 대리사란 말 들어봤어요? 대표이사라고 그러지. 왜 그래? 황남기는 생각이 있어 없어요? 뇌가 있어요 없어요? 뇌가 있지.
의사능력이 있다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소를 취하면 안 되겠구나. 항소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항소하고 싶어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항소장을 써달라. 대인인한테 말하죠. 근데 이거 안 쓰고 말이 취하해버려. 내 뜻과 무관하게. 법정에 가서 항소 안 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있죠? 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 항소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뭐 하고 싶다.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법무장관이 소송에서 뭐 한다고 그러죠? 국가를 소송에서 대표한다 이렇게 그러죠. 행정법에서 나오잖아. 행정법에서도 국가를 대표한다. 그렇지. 대표하는 거죠. 대표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가배상법상 누가 배상 책임의 주체죠? 2조 1항. 국가배상법.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가 주어죠. 그래서 행정주체가 주어인데 이 국가가 이제 뭐야? 저 배상 책임의 주체죠. 황남기가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1심에서 법원이 1억을 배상하래. 어? 피고인 국가는 황남기에게 1억을 배상해라. 근데 대한민국한테 물어봤단 말이죠. 법정에서 법관이. 항소하실 거예요, 국가? 대한민국 씨. 항소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뭐라고 그래요? 점점점이야. 아무 말도 안 해. 생각도 없어. 뇌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뇌가 어딨어. 그래서 이 법무장관의 뜻이 국가의 뜻인 거야. 입꼬리 항상. 얘네들은 항상 의사가 일치되는 거지. 항상 의사가 일치돼야 돼. 왜? 대한민국 생각이 없으니까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이제 소를 제기했단 말이죠. 근데 1심에서 패소했어. 항소할 거냐 말 거냐 누구예요? 삼성전자가 의사를 표시하나요? 안 하죠. 대표이사라는 거예요. 대표이사죠. 항상 얘네들은 일치하게 돼. 여기는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치 안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응? 일치하면, 일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일치 안 하면 소환시키듯이 이게 대리관계를 소멸시켜야 돼요.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대리인에 불과한 거. 시킨 대로 해야 돼. 황남기가 시킨 대로 해야 되듯이 이 변호사가 어? 국민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국민이 A다. 그럼 A도 A야 되는 거야. 국민이 A다. 그러면 의회도 A야 되는 거야. 대리인에 불과한 거야. 딴짓거리 하면 안 돼. 소환당해. 그 대표자는 그런 게 없어요. 대의제는. 대의제는 자 국민과 의회 관계에 있어서 국민과 의회 관계에 있어서 의회 관계에 있어서 자유임이죠. 근데 위임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뭘 위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목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무엇을 자유에 임했다라는 얘기인데 뭐예요? 정책 결정권을 국가 정책 결정권, 어? 의회나 대통령 국가 정책을 결정하잖아요. 뭐 이라크에 파병하겠다 안 하겠다 군대를 또는 북한과 뭐 관련해서 뭐죠 철도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어? 뭐 하여간 대통령 의회가 의사 결정할 때 자유에 임했다는 거죠. 뭐예요? 정책 결정권. 정책 결정권을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제 위임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지 않고 명령했다는 거죠. 야 정책 결정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 내가 시킨 대로 해. 이게 대표자예요. 얘는 대표자. 대표자의 뜻은 항상 그 권리 주체의 의사와 일치돼요. 항상 일치하는 거예요. 어? 법무장관의 소송에서의 국가의 대표는 법무장관의 뜻은 항상 대한민국이라는 저 권리 주체의 의사와 항상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예요. 예? 그래서 대의제에서는 이게 대표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직접 민주는 대표 관계 부정이죠. 대리인에 불과하다. 그렇죠? 직접 민주지는 대리인인 거예요. 대표 관계 부정설. 루소는 그 유명한 대표 관계 부정설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런 거예요. 얼마든지 말 안 들으면 소환시키고 갈굴 수가 있다.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대표자다. 그래서 뭐까지도 나오냐면 자유인, 무기수기인 뭐까지도 나와요. 소환과 대립되는 게 무슨 제도죠? 헌법 45조에 면책특권이요. 헌법 45조에. 이 면책특권은 대의제도와 아주 밀접한 제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대의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게 뭐예요? 면책이다. 그렇죠? 면책이다. 어? 면책이다. 자유인 무기속임 면책이야. 여기는 명령인 기속임 소환이야. 명령 기속 소환. 어? 직접 민주지. 직접 명령 기속 소환. 그 다음에 대의제는 자유인 무기속임 면책. 대립하는 쌍이야, 이게 쌍. 여기는 대리, 여기는 대표자. 그래서 독자적 의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국민 뜻과 무관한 독자적 의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독자적 의사를 못 갖죠. 시킨 대로 해야 돼, 시킨 대로. 시킨 대로 해야 돼.
치킨 데려야 돼. 야, 항소합시다. 항소해야지. 뭐, 지가 뭐라고 말해야. 항소 안 하겠다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데. 삼성전자 말을 해야 안 해요. 삼성전자 대표이사한테. 어? 1심에서 패소한 게 항소합시다. 라고 삼성전자 말을 해요? 말 안 하지, 그치? 그래서 이게 애교 그죠? 어? 뜻과 항상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국민은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국민은 이제 말을 안 한단 말이죠. 응? 국민은 말을 한단 말이죠. 말을 안 해요. 대한민국이랑 비슷해요. 대한민국이 말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말을 하지. 법무장관이 말을 하지. 법무장관이 말을 하지. 의회도 마찬가지. 응? 국민과 의회와는 똑같은 거예요. 말을 안 해요, 국민은. 아무 얘기도 안 해. 우리가 무슨 얘기 해본 적이 별로 없다, 이게. 여러분이 국민투표 해본 경험 있는 분? 없죠? 국민투표? 그렇죠. 87년도가 마지막 연도였어요. 87년 국민투표가 마지막 연도였어요. 헌법 개정할 때. 저도 못했어요. 그때 대학교 1학년이니까. 그래서 저도 국민투표 이제 한 번도 못 해봤어. 아이가 내가 국민투표를 못 해봤는데 여러분 했겠어. 나도 못 해보는 거를. 그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기회가 없는 거야.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진짜 우리가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게 허무한 거야. 말은 주권자인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국민들 입장이 반영이 안 되는 게 대의제가. 대한민국 입장이 반영이 안 돼요. 법무장관 의사에.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이니까. 어? 문외하여 국민들은. 그래서 어? 직접민주주의를 요새 자꾸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이 18세기, 19세기에는 이게 문맹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돌아가도 글도 모르고 진짜 정책 결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지. 그 다음에 이제 국민국가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인구와 영토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옛날에 도시국가였잖아요, 유럽이. 유럽이 도시국가였다가, 그죠? 이제 국민국가 형성이 되니까 땅도 커지지, 인구도 많아지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모여서 의사결정하기 매우 힘들단 말이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지, 의사, 그렇죠? 또 약간 미성숙하지, 전문성도 좀 떨어지죠. 이랬죠. 그래가지고 이 전문가들을 선출해서 얘네들한테 의사결정권을 부여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여기랑 여기랑 뭐 차이가 별로 없어. 우리보다 국회의원들이 똑똑하다 말할 수도 없고 말이야. 탁월하다 말할 수도 없고, 어? 이제 뭐 다 국민들도 뭐 저 대학교 다 나오고 말이야. 뭐 국회의원이 우리보다 똑똑하나?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저 돈도 별로 안 들어, 그죠? 어? 얼마든지 전자민주주의 따라서 의사결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도 있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켜야 한다라는 저 주장이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지금 대립하는 쌍이 다 있죠. 그래서 대의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이제 자유임이죠. 이 각도는 약간 금태섭 사건은 하나 더 있어요. 국민과 관계도 있지만 정당과의 관계도 있어요. 국민과 관계는 자유임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무관하게 의사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양심에 따라. 너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하라는 게 자유임인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그죠? 어떻게 보면. 네 양심 맡기겠다는 거죠. 너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 뭐 네 양심 맡길게. 네가 알아서 해봐, 이 말이죠. 그게 자유임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국민과의 관계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정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민주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또 하나의 관점은 민주당과의 관계는 이제 정당 기속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어? 이제 정당이 있고 국민이 금태섭 민주당을 지지했다. 그래가지고 네가 나온 거 아니냐? 네가 금태섭, 네가 국회의원 금패지 단계에 네가 잘나서 그러냐?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네가 당선된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당 기속이 되거든. 정당이 공수를 찬성하면 애도 공수를 찬성해야 돼. 그러면 정당의 의사에 금태섭 의원이 기속당하는 거예요. 이걸 정당기속이라고 하죠. 정당기속. 이런 민주주의를 무슨 민주라고 해? 라이폴츠라는 사람의 정당 국가적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정당 국가적 민주주의. 라이폴츠는 이 정당을 국가기관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정당이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당의사의 기속이 돼요. 이걸 정당국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정당국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금태섭 의원이 잘못한 거지. 정당국가의 민주주의에 따르면 정당 기속돼야 되는데 당론에 반하는 의사결정했다, 기권했다. 그러면 정당국가의 민주 관점에서 정당 기속에 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당 기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여기는 자유미라고 했단 말이죠.
자임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이임도 자임이지만 정당과의 관계에서도 자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대의제. 대의제 자유인 관점에서는 국회는 정책결정권에 자기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이 기속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론에 반하는 기권도 할 수가 있겠죠. 이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거죠. 이 관점에서. 대의제 자유인 관점에 정당화되는 거죠. 근데 정당권이 민주지 정당 기속 관점에서는 정당화되기 힘들죠. 근데 이걸 우리나라가 채택했느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예?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조입니다. 8조가 정당권이 민주지를 선택했다. X입니다. 여기서 그런 게 이런 걸 낼 수가 있다겠죠. 어? 정당 국가적 민주를 선택했다. X다. 정당적 민주주의. 라이폴츠의 정당권이 민주가 아니라 콘라드 헤세라는 사람의 정당제 민주주의라고 그래. 정당제 민주주의. 정당제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정당이 정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지는 정당제 민주주의는 인정했지만 정당 국가적 민주주의를 인정하진 않았죠. 그래서 정당 기속이 법조로 인정된 건 아니에요. 이 정당 국가적 민주주의에서 왜 그 정당 국가적 민주라는 단어를 썼느냐, 라이폴츠라는 사람이. 정당은 국가 기관으로 본 거야. 자, 헌법 111조 1항 4호를 봐보세요. 헌법 111조 1항 4호 보면은 권한적인 당사자가 나오는데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지자체 상호간 세 가지가 나오죠. 헌법 110. 이 국가기관에 이제 해당하죠. 라이폴츠다. 그러면 당사자 능력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한적인 당사자가 안 된다는 게 헌재 판례고 일반 견해인. 예? 이건 라이폴츠라는 사람이 주장일 뿐이지 우리나라에서 수용된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했지만 정당원권이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수용이 됐다라면 권한적인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은 국가기관으로서 공권행사가 될 수도 있겠죠. 공권행사의 주체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견해에 따르면, 라이폴츠에 따르면, 근데 안 돼요. 우리는 정당 국가적 민주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이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기관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아니다겠죠. 정당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법인이 아닌 사단이지. 사적단체예요. 어? 법인이 아닌 사단이다. 그치? 그래서 권한적인 당사자가 안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111조 1항 4호에 어? 권한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권한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기억하시면. 권한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럼 타이틀로 오시면 이제 정당 기속과 자인과의 관계죠. 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원은 결론이 뭐냐. 국회의원은 자유입니다. 여기 있잖아. 그죠? 근거 있단 말이지. 근거 있단 말이지. 첫째. 두 번째. 국회의원은 그래서 정당에 법적으로 기속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기속되지 않아요. 정당이 법적으로 왜 자유인과 대립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기속, 그럼 법적으로 기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사실상 관계로 생겨요. 국회의원과 관계에 있어서 정당은 사실상 관계로 허용돼요. 사실상 관계가 허용된다. 그래서 요새 논의가 되는 이 사실상 관계에서 허용되는 방식, 정당 제명. 금태섭원을 정당 제명시킬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 사보임, 위원회 사보임, 사보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례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직 상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당의 사실상 강제 허용돼요. 법이 아니라 법과 사실은 대립되는 거죠. 법으로는 기속시킬 수 없는데 사실상 너 말 안 들어? 그럼 대표님은 공천 안 해주는 거지 뭐. 지금 요새 말 나오듯이 뭐 야 금태섭 너 이게 당론에 반해? 너 이게 다음에 공천 없어. 이게 사실상 강제 사실이죠. 그럼 쫄죠 국회의원들이 이따 공천 못 받아?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정당에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중 하나가 제명이죠. 징계 중 하나 제명시킬 수 있다는 판례가 있죠. 사보임 시킬 사건이 사보임 말 안 들어. 저번에도 있었죠? 고은희 씨라든지 두 명이 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요새 지금 며칠 전에 통과된 공수처법안과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고은희 씨랑
여기 관악구 의원 누구더라? 이렇게 둘이 반대했죠. 반대했다. 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사임시켰죠. 사임시켰단 말이죠. 어?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넘겼죠. 보임시켰죠. 이번에 했죠, 이번에도. 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작년에 여름 때 했던 거죠. 작년에 봄인가 여름 때 했었죠. 사법이. 했었던 거죠. 이건 허용되는 거죠. 허용된다. 말 안 들면 사실상 관계는 허용된다. 그래서 자임을 하더라도 정당의 지시를 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정당이 지시할 수 있다. 자임이라도 그래서 정당의 의원에 대한 지시, 의원에 대한 지시가 배제할 근거는 아니다. 지시는 할 수 있다. 그치? 지시. 당론에 따라 찬성해, 표결해라. 지시할 수 있다. 어? 지시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민일지라도 정당 기숙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판례대국입니다. 이거 잘 체크하시고. 몇 페이지죠, 이게? 이거 나오기만 많이 틀려요. 이거 나오면 많이 틀린다. 자, 281페이지. 281페이지 제류 1번이죠. 국회의원은 자임을 원칙으로 한다. 명문 규정은 없지 않을까? 근데 근거가 46이항 등을 근거로 한다. 정당이 법적으로 기속되지 않죠? 세 번째, 이거 말이에요. 지시에 기속되는 걸 배제하는 근거는 아니다. 지시할 수 있다. 당론에 따라 투표해라.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당론에 따라 투표해라. 지시할 수 있죠. 정당은 국회는 사실상 강제할 수 있다. 사실상 강제 유형에서 5번이죠. 제명시키거나 사임을 할 수 있다. 사보임은 자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번 년에 또, 작년에 또 있었어요. 이게. 여섯 번째, 근데 만약에 양자가 양립할 수 없을 때는 자임. 왜? 우리나라 대의제국가에 자임은 근거가 있죠? 정당계성은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의제와 정당권이 충돌하는 대의제. 자, 정국권, 옛날 용어죠. 요새는 비례대표원이죠. 옛날에 이게 판례가 나왔던 얘기. 판례에서 뭐라고 하면 정국권이라고 했어요. 비례대표원. 비례대표원이 이제 정국구예요. 네? 지역구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정국권이라는 옛날에 공식 용어였죠. 옛날 헌재 판례에서 지역구원이냐 정국권이냐 방식과 무관하게 자유입니다. 다 자유입니다. 46이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비례대표의원은 제외될 필요 없단 말이죠. 써져 있죠.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구원이든 비례대표의원이든 다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라는 거죠. 기억 잘 하시고. 뭐 또 나오겠죠. 이거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금태서 부분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뭐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 중간에 보면 교차투표는 보면 국회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114조인가에 규정되어 있죠. 규정되어 있어요. 아예. 자유투표 할 수 있는 거예요. 금태섭 의원이 자유투표 할 수 있는 거예요. 금태섭 의원은 자유투표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 민주당은 사실상 관계는 도용되는 거예요. 정당이 있기 때문에 8조상. 8조상 정당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정당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헌법에 규정했다는 것은 정당을 정당이 정치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 금태섭 의원은 자유의원이기 때문에 저 자유투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정당은 또 나름 정강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관계는 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금태섭 의원을 법적인 기속은 안 되지만 사실상은 뭐 내칠 수가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해. 제명도 시키고 공천도 안 시키고 상임위원회 사보임도 시키고 좀 약간 갈굴 수 있다 이거야. 법적으로 자를 수는 없지만 의원직 상실할 수는 없지만 정당 제명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올렸고요. 정부 형태에서 자 헌법 조항을 한번 봐보세요. 정부 형태 자 찾아보시면 자 52조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이 단어 의원 내각제 요소다.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건 재헌헌법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있었어요. 법률안 제출권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53조 2항은 있다가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있다가 없어진 적도 있었는데, 3차 때는 없었어요. 3차 때는 없었는데, 그 130조 1항의 그 대통령 제한권이 있죠. 헌법 개정 제한권 130조는, 5차 6차 때는 없었죠.
일관되게 있었다면 틀리게 나오는 게 130조 1항이. 130조. 대통령의 발의로, 이 대통령 발의는 5차 6자 상공학 때는 없었어. 5차 6자 때는 없었어. 128조 1항. 1항에 대통령이라는 단어 있죠? 이거는 재헌헌법에 있었지만 5차 6자 때는 없었어. 나머지는 쭉 있었고. 근데 이거는 52조 법률안 제출권은 계속 있었어요. 52조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계속 있었고, 거부권은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있었는데 의원내각 때는 없었어요. 의원내각제 때 이공학 당시는 오히려 없었습니다. 2항, 법률안 거부권이죠. 이 법률안 거부권은 뭐예요? 대통령제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제 53조 2항이죠. 대통령이 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생략할 수 없어요. 이의서를 붙일 수 있다가 아니라 붙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입니다. 이런 거는, 뭐 국민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반드시.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폐회 중에도 또한 같이 뭐 해야 돼요? 환부죠. 되돌려준다 이거죠. 도로 한자죠. 도로 붙여준다. 환부 거부죠. 자, 폐회 중에 또한 같다. 그러하지 않는다 X죠.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류 거부라고 그러죠. 보류 거부는 이제 회기 불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51조와 맞춘 거예요. 51조 봐보세요. 제류. 이거랑 맞춘 게 53조 2항의 단서예요. 자, 51조와 맞춘 게 맞췄단 말이죠. 자, 왜 그러냐면 보이는 대로 족족의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저 사회만 나왔기 때문에 사일이 끝내야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족족 눈에 밟히는 대로 하기 생각나는 데만 나중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자 회계 계속 원칙 51조를 봐보세요. 이게 이제 단서에 따라서, 50일 단서에 따라서, 임기가 4년이죠. 한의결 입법기라고 그래요. 의회기라고도 하고, 입법기. 의회기라고 하는데, 한 회기랑 달라요. 한 회기, 이건. 임시회. 임시회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임시회는 며칠이죠? 47조. 그걸 보시면 며칠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죠. 31이당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봐. 이게 임시회가 회기 일수가 30일 이내예요. 근데 이게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한당이 무제한 토론을 걸었죠. 무제한 토론을 걸었단 말이죠. 무제한 토론은 몇 분의 몇으로 시작하죠? 제적 3분의 1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한당만 가지고 무제한 토론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어요. 무제한 토론 하면 의장은 무제한 토론 해야 돼요. 무제한 토론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무제한 토론은 시간상의 무제한 등이죠. 1인당 시간상의 제한이 없어요. 본회의에서. 횟수 제한이 있어요. 횟수는 제한이 있어요. 횟수는 1회. 1인당 1회 제한이 있어요. 네? 시간상 제한이 이제 없어요. 그게 무제한 토론이에요. 횟수 제한이 있어요. 1인당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계속 하잖아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의안이 뭐 100개가 있다 하면 100개 다 무제한 토론을 걸었던 거야. 100개가 넘겠지. 지금 걸려있는, 본회의에 걸려있는 의안이 몇백 개란 말이지. 몇백 개를 한꺼번에 다 무제한 토론 걸은 거야. 3분의 1. 그럼 안꺼마다 다 무제한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 저 몇 년 할 수도 있어. 과장을 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공처법안과 이번에 법안을 다 통과시켰냐면 민주당에서 짱구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시험이 나올 수 있겠죠. 무제한 토론을 이게 멈추려면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한데 5분의 3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제한 토론 종료. 3분의 1의 발의와 5분의 3의 결정이. 발의와 5분의 3의 찬성으로 찬성이 있으면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5분의 3은 안 돼요, 지금. 4 플러스 1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뭐, 4 플러스 1 다 합쳐도 자한당 애들 때문에, 저, 무제한 토론이 종료가 안 돼. 5분의 3이니까. 종료수도 이게 아슬아슬하죠, 5분의 3. 아마 가반수 했으면 무제한 토론 종료 결정 하면 되는 거였는데, 5분의 3이 필요해요. 무제한 토론 종료하려면, 시작하려면 3분의 1이에요. 암기하셔야 돼. 그런데 자한당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무제한 토론은. 제적 3분의 1이니까. 근데 이걸 끝내려면, 제적 5분의 3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적 5분의 3이 안 돼요, 지금. 보면 지금
지금 쟤네 편이, 민주당 편이 다 합치면 한, 내보니까 한 150, 한 몇 표 정도 되더라고. 응? 그게 이제 과반수는 좀 넘는데, 안 돼. 5분의 3은 안 돼. 그게 무잔토론 종료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자한당이 걸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이게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회기를 이틀짜리, 3일짜리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임시회기가 30일이 아니,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잘 보면. 초과할 수 없다.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기에는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나중에 여러분들 마치 보고서 쓰려면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찾아야 돼. 뭐든지. 야, 이게 무슨 좋은 방법 없냐?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법정을 모르니까 이게 보고서를 잘 못 만들어. 엉뚱한 얘기를 많이 써요. 어? 그죠? 이 사람이 딱 지시하면, 딱, 이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게 2일로 한 거야, 2, 3일로. 회기를 2, 3일로 한 거야. 예? 회기는 저 의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적감 출석과 반수예요. 별다른 정적수가 없기 때문에, 재적감 출석이 출석과 반수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얼마든지 의결할 수 있어요. 그 이틀, 3일로 쪼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다음 회기가 개시되면요, 이 무제한 토론이 걸려있어서 나는 바로 지체 없이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걸 민주당이 이용했던 거예요. 법정이 다 있는 거예요. 국회법. 자, 봐봐. 공수처 법안이 무제한 토론이 걸려있었어요. 제적 3분의 6으로. 근데 회기가 끝나면 종료돼 버려요. 자동적으로. 무제한 토론이. 그럼 다음 회기가 개시돼. 예를 들면 이게 12월, 뭐, 저 10일이고, 여기 12월 13일이다, 2일이다. 그러면 12월 14일날, 11월 14일날 시작을 해. 근데 여기 무제한 토론이 끝났잖아? 12월 12일날. 그럼 12월 14일날 본인이 개되면 이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던 의안은 지체 없이 표결에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뭐, 공수법이 바로 표결에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짱구 쓴 거지. 자한당이 무제한 토론을 걸어가지고 방해하자, 어떻게 한 거예요? 민주당이 회기를 짧게 하고, 2일, 3일로 줄이고,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다, 법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막 민주, 국회의원도 욕하지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난 일이죠.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하진 않아. 자, 법정 다 뒤져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 뭐, 서로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제적 5분의 3 때문에 걸려버려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회기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거예요. 30일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럼 못하지. 30일간 그 회기를 가져야 되니까. 근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야. 그러니까 30일 이내면 되는 거죠. 그냥 이틀, 3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틀, 3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무제한 토론이 됐던 의안은 다음 본회의 회기가 개시되면 바로 표결을 붙여줘요. 그냥 바로 표결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결시켜버린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쟁점이 됐던 것은 출제가 돼요. 내가 봐도. 법조항도 그냥 막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법조항도 막 출제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쟁점이 됐던 걸 출제합니다. 교수들이.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이 TV 보다가 저거 왜 저러지?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 동적성도 이상해. 딱 떠오르고 말이죠. 무제한 토론장. 국회법조항 찾아보세요. 무제한 토론. 꼭 찾아봐야 돼. 국회법. 무제한 토론 떠올리면서 그걸 이제 하다 출제위원 자기 들어가면 이거 내는 거예요. 얄처럼서 딱 그걸 내요. 내가 본 교수들도. 나쁜 놈들이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걸 내요. 그냥 무턱대고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보면 쟁점이 됐던 그때 그 회의원도 쟁점이 됐던 법조항들을 내요. 내가 봐도. 그래 무제한토론 잘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강의 안 해줘도 써놓으세요. 잘 무제한토론. 응? 자 끝났어. 그래. 이건 한 핵이라고 그래요. 그럼 한 핵에 적용되는 건 뭐죠? 일사부재이죠. 한 입법기에 적용되는 게 뭐죠? 예? 핵이 계속 원칙이에요. 핵이 계속이란 거죠. 핵이 계속은 한 입법기에 적용되는 거고, 일사부재는 한 핵에 적용되는 거예요. 일사부재는 한 핵에 적용되는 건데, 예? 일사라는 것은 일사죠, 일사. 하나의 의안인 거예요. 하나의 안건. 하나의 의안. 하나의 법안. 하나의 의안. 하나의 의안이 이제 발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부결이 돼. 일사부재이죠. 그래서 부결되면, 부결되면 두 번 할 수 없다. 이게 거듭제자죠. 두 번 심의 발의할 수 없다. 없다죠. 부. 일사는 부재이란 말이죠. 일사는 거듭제자. 거듭제자. 두 번. 제2. 발의 논의 심의 할 때 일자예요. 안 된다. 부죠. 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부결되면 요건이 부결되면 한 회기 내 같은 회기 내 같은 회기 내에서 다시 발의할 수 없다. 다시 발의할 수 없다. 어디 있는 거예요? 헌법, 국회법? 많이 물어보죠. 헌법 X, 국회법 92조예요.
국회법 92조에 있는 거예요. 92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의안이 올라왔어. 근데 부결됐어. 같은 회기 내에서는 다시 발의 안 돼. 그럼 다음 회기 때는 발의가 돼. 부결됐다. 다음 회기 때는 다시 발의할 수 있어요. 같은 회기 내에서만 다시 발의할 수 없으니까 회기가 달라지면 다시 발의할 수 있어요. 그 일사부재의는 한 회기 내에 적용되는 거예요. 한 회기. 회기 계속은 지금 한 입법기네. 4년. 회기 계속은 4년이고 응? 일사부재의는 한 회기 때만 적용돼요. 한 회기. 임시회. 정기회. 한 회기라고 하죠. 응? 개일부터 폐일까지 응? 한 회기에만 적용되는 게 일사부재의 원칙. 회기 계속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 단서가 있죠. 51조 단서. 이건 헌법에 있는 거예요. 헌법 51조죠. 단서 임기가 만료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폐기되는 거예요. 예, 아니, 이제 여기서 임기가 끝났다면 국회의원. 임기가 올해 끝나겠죠. 4월 며칠인가, 뭐 5월 며칠인가에. 에? 5월 며칠에 끝나겠네. 임기 만료되면은 A의 법안은 폐기돼요. 회기 계속 원칙이죠. 이건 회기 계속 원칙이에요. 단서, 51조의 단서에 따라 폐기되는 거예요. 모든 의안은 다 폐기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22대 국회다. 그럼 22대 국회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4년 다 리셋 하는 거예요. 리셋. 그러니까 리셋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 회기 계속 지금 4년에 한 번씩 리셋 시키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리셋 시키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일사부재는 한 회기 때 다시 발의하지 말아야죠. 라는 거죠. 응? 근데 여기서 A 법안이 국회 의결은 됐어요. 그럼 이게 폐해죠. 12월 13일이 폐해란 말이죠. 폐가 됐죠? 12월 13일. 폐가 됐죠? 폐해 중이란 폐해 중. 폐해 중에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서 환부 거부해요. 그럼 여기서 폐기되지 않고 계속되는 게 회기 계속 원칙이에요. 폐기되지 않고 계속된다. 이 51조 내용이. 회기 계속이라는 단어가 누가 어떤 놈이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헌법에는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안의 차기 계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용어예요. 응? 의안, A안이 다음 회기 때 계속된다 했죠. 의안이 다음 회기 때 계속 폐기되지 않고 여기서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럼 A안이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 때 재의결 절차부터 진행돼요. 그리고 폐해 중에도 또 한 갔다 이게. 그래서 회계 중에도 환부 거부, 폐해 중에도 환부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때도 환부 거부, 여기 때도 환부 거부죠. 근데 회기 불계속은 폐해 중에 대통령이 돌려줘요. 국회한테. 그래도 다음 회기 때 계속이 안 돼. 폐기되는 거예요. 회기 불계속은. 회기 불계속이라는 게 뭐예요? 한 회기 때 여기랑 거꾸로 가면 51조에. 여기는 우리나라 51조는 한 회기 내 의결이 안 됐다는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그럼 뭐 다음 회기 때 계속된다는 거죠. 그게 차기 계속이란 말이죠. 그럼 회기 불계속은 한 회기 내 의결이 안 되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회기가 끝났죠? 폐해 중에 환부 거부하면 어떻게 돼? 어차피 다음 회기 때 계속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환부하지 않아요. 어? 보류 거부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어? 어? 이게 보류 거부란 거. 이게 포켓에 넣는다고 하죠, 이게. 어? 포켓, 우리나라 말은 비트코인. 그렇죠. 이게 포켓에 넣어서 이게, 그렇죠? 비트코인 행사하는 거예요. 포켓 넣는, 대통령 포켓에 넣는 거예요. 주머니 넣는 거예요. 국회 안 돌려주고. 이건 환불하는 건 국회 돌려주는 건데, 국회 돌려줘봤자 다음 회기 때 계속이 안 돼. 그래? 그래서, 저, 보류 거부 하겠죠. 그렇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53이 양이 뭐해? 다시 이거 돌아와 보세요. 53조 2항이 또 안 갔다가 아니라 그러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53조 2항이 저 회계 중에는 환부 거부. 그다음에 폐해 중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냐는다 보류 거부죠. 우리나라는 회계 중에도 환부 거부, 폐해 중에도 환부 거부예요. 왜? 회계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도 환부 거부, 이것도 환부 거부인 거예요. 여기도 환부 거부, 회계 중, 이것도 환부 거부, 폐해 중, 다 환부 거부. 미국이라면 이게 환부 거부 그러하지 않냐는다 보류 거부지. 미국이라면 회기 불계속이라면 회기 계속은 이렇게 되는 거고 회기 계속 국가는 이렇게 되는 거고 회기 불계속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53조 2항이
또한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한 같다. 또한 같다. 그래서 뭐로 나와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나와. 엑스인가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또한 같다지. 예? 또한 같다지. 자, 51조 다시 잘 읽어보세요. 저, 폐기되지 않고 다음 임기가 만료될 때는 그러하지 않아 폐기된다. 한 입법기내 중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되죠? 임기가 만료 안 되면 폐기가 안 되고. 일사부재인은 한 회기내만 적용되고. 부결을 전제로 하고. 다시 발의할 수 없게 하는 거. 같은 회기 때. 다음 회기 때는 다시 발의할 수 있는 거. 폐기되는 게 아니라 다음 회기 다시 발의 또 시작할 수 있는 거. 또 발의할 수 있다. 다음 회기 때 발의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제예요. 이 양은 대통령제. 응? 대통령제. 그 다음에 62조 1항의 이제 출석 발언권이죠. 출석 발언권. 출석 발언권. 2항의 출석 답변 의무죠. 의원 내각 교수. 출석 발언권 1항. 62조 1항. 의원 내각 교수다. 의원 내각제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원 내각 경을 받은 거죠. 63조.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죠.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예요. 65조랑 비교해보세요. 65조는 직무집행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다. 65조는 탄핵은, 탄핵은 자, 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이 선출을 했죠. 내각 정부를 구성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지지를 받은 겁니다. 정치적 지지죠. 선거라는 것은. 정치적 지지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출됐기 때문에 내각이 대통령에 의해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의회가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단 말이죠. 책임을 물을 수 없단 말이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불신임제도가 없는 거예요. 불신임제도가 이제 없다 이랬죠. 미국 대통령제. 미국 대통령제. 근데 의원 내각제는 국민이 의회를, 의회만 선거하죠.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죠.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지지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각의 구성이 의회에서 구성이 되는 거죠. 정치적 지지를 받았겠죠. 정치적 지지가 유지되어야만 내각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의회. 그래서 말 안 들면 정치적 책임을 물어.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거죠. 책임을 물어서 불신임하는 거죠. 불신임. 불신임하는 거라고. 불신임하는 거죠. 63조가 이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 그래서 의원 내각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또는 의원 내각제 요소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제는 없다. 그치. 65조는 어떻게 되느냐. 63조는 그러면, 예? 정치적 책임이고, 이건 법적 책임이라고 하죠. 왜요? 직무 집행 중에 뭐 위반돼야 돼? 헌법 또는 법률 위반돼야죠. 헌법 또는 법률 위반돼야죠. 이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죠.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예요.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지. 그죠? 그래서 이건, 그죠? 여기는 의원내각제 요소다. 이건 대통령제 요소다. 라고 하면 딱 깔끔할 것 같지만, 이건 맞지만, 이건 X. 이건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제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탄핵제도, 현대의 탄핵제도는 멜빌 사건이라고 영국에서 출발한 겁니다. 현대의 탄핵제도는 오히려 영국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 요소다라든지 대통령제 특징이다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의원내각제 요소다, 의원내각제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63조. 정책 책임을 물어보는 제도는 의원내각제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법적인 책임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제도인 거예요.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 대통령 등이. 그럼 여기다 이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대통령제도, 의원내각제. 그 다음에 여기는 사유가 없죠, 보면은. 여기는 사유가 없죠. 규정이 없단 말이죠. 여기는 있어요. 왜? 여기 보세요. 직무집행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죠.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63조 1항에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야,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지. 이거 무슨 어떤 경우에 이 말이 없어요. 정치적인 사유는 몇 배까지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무능력하다. 일을 못한다. 요새 물가가 이렇게 뛰느냐. 왜 실업자 이렇게 많으냐. 아이고 경제상이 안 좋다. 북한 가요는 저 왜 저 모양이냐.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규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정치적일 때는 규정을 한다. 법적일 거는 규정을 이러이러한 경우라고 해놔야 돼. 법적인 경우. 근데 이거는 규정을 못하는 거야. 사유를. 사유가 규정이 돼 있지 않다. 이게. 예? 여기는 사유가 규정돼 있다. 왜? 여기는 정적 책임을 묻는 제도니까 사유가 규정이 따로 필요 없다. 여기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유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 이게 주민소환제 있죠? 주민소환제. 우리나라 주민소환법이 있단 말이죠. 주민소환제가 있단 말이죠. 이건 청구사유가 규정돼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와 가까울 것 같아요? 여기와 가까울 것 같아요? 주민소환제. 생각해보세요. 때려봐보죠. 80. 자, 마음속으로 결정했어요? 결정을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안 틀려요, 시험장에서는. 여기서 결정을 해봐서 실수를 해봐야 돼요. 85페이지. 책에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8번, 주민소환권이죠. 8번에 주민소환권에 보면 주민소환의 의의가 나오죠. 주민소환의 의의가 나오는데, 그 중에 2번, 주민소환청구사의 규정이 없다. 이거 많이 물어봐요. 판례도 이 얘기를 합니다. 주민소환 청구 사유가 규정이 없어요. 어디 소환법에. 정족수만 있어. 발의정 10, 15, 20. 이렇게 돼 있어요. 광역단체장 10, 기초단체장 15, 지역구 지방원들 20. 이 발의정족수는 있는데, 없어. 사유는 없어. 청구 사유는 없어. 자, 사법 절차적 성격. 법적인 것. 사법, 재판. 사법 절차적 성격. 법적인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거냐? 정적 성격이 강하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응? 1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주민소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헌법상 의무는 아니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 두 번 더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암기하는 게 좋아. 예? 네? 좀 안 되면 쉬는 시간 이렇게 해야지. 뭐 다음에 없어요. 시험장 끝나고 나서 다음이지. 어? 시험장에서 후회하지 말고 외우려면 지금 외워야 돼. 자꾸 머리 써가지고 지금 외우셔야 돼. 그다음에 잘해봤자 오늘 뭐 밥 먹을 때까지, 저녁밥 먹을 때까지만 시간 쓴다고 해야지. 뭐 이거 언제 또 시간 없어? 응? 그래서 이게 정책이기 때문에 사유 규정이 없는 거예요. 63조랑 비슷하지. 정책은 사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정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정치적으로 죄를 불신임한다. 그 사유가 몇 가지가 있겠어? 끝이 없는 거지. 어? 그래서 사유 규정이 없는. 자, 그래서 이거는 의원 내각 요소. 어? 이거는 대통령 요소. 아람 엑스타이지. 이건 의원 내각 요소. 여기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공통 요소. 오히려 의원 내각 출발했어요. 자, 이것의 연원인 불신임 제도는 우리나라 최초가 재헌헌법. X. 이게 재헌헌법이에요. 이건 1차예요. 연대적 불신임이라는 제도가 1차 개정헌법, 52년 헌법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52년 헌법. 1차. 뭐가 불신임 제도. 불신임 제도의 최초가 우리나라 몇 차예요? 응? 1차다. 1차. 1차. 탄핵은? 재헌헌법부터 있었어요. 재헌헌법부터 있었고. 탄핵은 65조는 재헌헌법부터. 불신임제도는 정적 불신임 1차. 52년. 재헌헌법이 아니라 52년. 52년은 헌법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76조 뭐 이런 거는 정부 형태와 무관합니다. 76조는 이런 국가기권 사망도 그렇고 정부 형태 이런 것들은 그 무관한 제도예요. 82조 대통령제 없어요.
대통령제 없다. 대통령제 없다. 82조. 대통령제 없고 의원내각제 있는. 의원내각제 있는. 그 다음에 국무총리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의원내각제. 이 총리라는 것은 미국에 없어요. 미국의 국무총리 들어보셨어요? 없죠? 국무총리제 자체가 없어요. 원래 국무위원제도도 없어요. 제1관에 나오는 네? 56조. 국무총리와 국무위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미국은 국무총리도 없고 국무위원도. 뭐가만 있냐면 얘만 있어요. 94조. 행정각부는 있어요. 행정각부는 있어요. 장관들이 있죠. 미국도 국무장관도 있고 뭐 국방부 장관도 있잖아요. 그 행정각부의 장이죠. 94조. 94조 이거는 이제 미국에도 있고 이제 뭐 저 영국에도 다 있죠. 뭐 미국 대통령이라는 건 아니고 94조가. 근데 이 원래 이게 이 단어 있잖아요. 국무총리 국무위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정확하게 의원내각제 있는 거예요. 의원내각제 있고 88조 1항에 보면 심의죠. 이거는 의원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제도 아니에요. 중간 짬뽕이에요. 내각회의라는 것은 의결기관이에요. 원래 의원내각제에서 의결기관이죠. 그 다음에 장관회의는 자문기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 형태, 심의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은 구속력이 있어요. 법적 구속. 의결을 하면 수상을 법조로 구속합니다. 의결하면 수상을 법조로 구속해요.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 이러면 내각회의에서 이라크 파병 결정을 수상이 하면 안 돼요. 네? 의결기관은 구속력이 있어요. 수상을 구속한다고. 어? 수상을 구속한, 국무총리로 구속해요. 뭐 아베가 예를 들면 이란에 뭐죠? 군대를 파병하고 싶어도 만약에 내각회의에서 반대하면 파병은 못해요. 장관은 자문이기 때문에 구속력도 없고 그건 뭐 지금 트럼프 지금 마음대로예요. 응? 그다음에 장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절차도 임의적인 거예요. 절차도 임의적이고 구속력도 없어요. 근데 89조를 잘 보면 국무회의 규정된 이 내용들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거칠 수 있다가 아니라 거쳐야 한다죠. 예를 들면 이렇게도 내요. 청원 쪽 봐보세요. 15. 정부에 제출된 정책안에 있는 청원 심사는 국민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X. 15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89조 제1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 심의는 절차가 필수인 거예요. 심의는 절차가 필수인 거예요. 구속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라크 파병을 다 반대해. 그리고 대통령 혼자 의사결정이 돼요. 이라크 파병 찬성하면 이라크 파병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력은 없어요. 심의는 거쳐야 돼. 89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를 꼭 거쳐야 돼. 안 거쳤다. 89조의 사항을 안 거쳤다. 만약에 안 거쳤다. 심의를. 심의를 안 거치면 위헌은 맞아요. 확실합니다. 이 적법을 볼 수는 없어요. 응? 학설 전에 대립도 없어요. 위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유효설과 이제 무효설은 아니는데 심의도 마찬가지. 유효설과 이제 무효설은 아니는데 유효설은 이 심의를 또는 부서를 82조 부서 똑같아요. 부서를 똑같습니다. 부서란 심의 이거 같습니다. 다 위원이에요. 유효설은 효력 발생 요건으로 보는 거예요. 유효요건. 유효요건이. 아이, 무효설이잖아. 무효설부터 할게. 네. 효력 발생 요건을 보는 거예요. 발생 요건. 유효요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유효가 아니라 무효야. 뭐가? 부서가 없으면? 심의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란 파병을 이제 만약에 심의를 안 거쳤고, 또는 국방부 장관이 반대를 해.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부서를 안 해요. 근데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심의 없이 부서 없이 했다. 그러면 심의와 부서를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의 효력 발생 요건, 유효 요건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이게 없으니까 심의와 부서가 없죠 지금? 심의와 부서가 없다라면 이게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고 그 무효설이야. 유효설은 적법 요건이에요.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심의와 와 부서가 없으면 저 일단은
위법인데 일단 효력을 발생한다. 위법 유효설이죠. 약설이 대립해요. 근데 이거는 전제돼 있어요. 위헌이라는 것은 전제돼 있고 저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문제죠. 행정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뭐 공정력이 없는 무효인거예요. 지금 이거는 공정력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예요. 취소되기 전까지 행정이 유효하다. 이것처럼 유효설이에요. 근데 뭐 취소가 유효하다고 해서 이게 적법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어? 뭐가 깔려있냐면 얘는 특히 위법 또는 위헌이 깔려있어요. 이건 전제 대상이 공통이고. 그죠? 유효설과 무효. 그래서 시민은 절차를 거쳐야 돼.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 시민은 절차를 꼭 거쳐야 돼. 안 거치면 위법은 맞지. 그게 자문과의 차이점이에요. 자문 안 거쳐야 돼. 그리고 우리 자문회 있죠. 제가 먼저 90조, 91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90조, 91조. 자문회의가 네 가지가 이제 쭉 나오죠. 어? 이건 자문이죠, 자문.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91조. 안전보장의 자문. 그러면 이제 이라크 파병할 때 안전보장의 자문을 안 거쳤다 하게 적법이냐? 적법이에요. 91조에 자문 안 거치고, 시민은 거치고, 이란 쪽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쪽에 이란 쪽 근해에 파병을 결정했다. 파병을 결정했다. 적법이에요. 왜? 이게 자문과 심의의 차이점이에요. 자문은 절차가 임의적이에요.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는 자문은 법적인 하자가 없어. 원래 자문은 안 거쳐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 특별한 개별법의 규정이 따로 있는 한 있지 않은 한 따로 뭐 자문을 꼭 거쳐야 한다면 뭐 저 실제로는 말은 자문인데 심의가 돼버리는 거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법정을 찾아보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문은 원래는 절차가 임의적이에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91조에 안전보장의 자문 안 거치고 국민시민 거치고 국민시민은 거치고 그다음에 이란 쪽에 군파병을 결정했다 하면 적법이에요. 시민을 안 거치면 위헌위법이고. 그래서 이게 심의가 중간 형태예요. 중간 형태. 정책을 심의한다. 근데 옛날에 의결한다 했는데 그게 재헌헌법부터 4차예요. 연역 많이 내죠. 재헌헌법부터 4차가 의결한다예요. 88조 1항 심의한다가 아니라 의결한다. 89조 심의한다가 아니라 저 의결을 격려한다. 경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재헌헌법부터 4차까지는. 재헌헌법부터 4차까지는 88조 1항이 의결한다야. 그 다음에 89조도 의결을 거쳐서 의결을 경하야 한다. 경. 거칠 경자.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표현 어떻게 했냐니까 거쳐야 한다도 아니고 경외한다 이렇게 했대. 경. 경외한다 말 들어봤죠? 경외한다 할 때 경자예요. 응? 경외한다 할 때 경자예요. 근데 경외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응? 4차까지 의결을 경외한다. 그래서 이제 5차부터 지금까지 심의한다로 바뀐 거예요. 89조가 저 심의로 바뀐 거예요. 5차부터 지금까지로 바뀐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중간 형태, 이건 무원내각 요소를 할 수도 없고, 뭐 대통령 요소를 할 수도 없고, 중간 짬뽕, 중간, 어중간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이 심이라는 단어예요. 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됐습니다. 좀 쉬는 시간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Yeah. 국회의장이겠다. 289페이지. 자, 헌법조항은 몇 조가 이제 있냐면, 국회의장에 대한 조항이 사실은 48조랑 49조에 보시면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도 있죠. 그래서 부의장 1인. 헌법을 개정해야죠. 부의장 3인 헌법을 개정해야죠. 못 바뀌는 거예요. 49조와 관련해서는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X예요. 가부동수면 100대 100이다. 가결 100 국회에서 부결 100이면 부결되죠. 응? 이거 대립되는 게 뭐예요?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X죠. 응?
그래서 4차까지는 이게 가부동수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결되죠. 5차부터. 근데 가부동 결정권이 지금 어디 있냐면, 기억하셔야 돼요. 대법관 회의랑, 그 다음에 선관위. 선관위 회의에서 가부가 동수면 의장이 결정권을 갖습니다. 의장이 가부동수 결정권. 여기 두 군데만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가부동수 결정권은 이 두 군데만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가부동수 결정권은 두 군데만 있다. 대법관 회의랑 선관위 회의. 나머지 나오면 틀려요. 뭐 재판관 회의라든지 국회라든지 감사위원 회의라든지 이런 데는 가부동수 결정권이 없어요. 헌법에서 시험에 출제될 때 누구누구가 결정권을 가진다. 이것서 영은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부결되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낼 때 나머지를 낼 수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이게 부결된다 이렇게 낸단 말이 두 군데가 가부가 동수면 부결된다. 그건 이제 아니죠. 결정권을 갖는다. 부결된다는 것은 국회의 49조죠. 국회는 가부가 동수면 부결되는데 여기는 가부가 동수면 부결된다. X고 결정권을 가진다. 네?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자, 그게 이제 49조죠. 그 다음 50조도 하나 있긴 하나요. 그렇죠? 의장의 국가안전보장이죠. 사유가 하나다. 의장의 국가안전보장 50조. 안전질서 선량한 풍속이 들어가 틀려요. 109조랑 비교하는 거예요. 50조와 이제 109조가 있죠. 여기는 국회 의사공개 원칙, 여기는 법원 심리 비공개죠. 심리학 판결은 공개한다.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안전질서, 선량한 풍속, 해암 연료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세 가지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죠. 여기는 하나죠. 그죠? 이제 다른 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들어가겠지. 그죠? 어? 선량한 풍속이라든지, 안녕 질서라든지, 이게 들어가면 틀리다 그랬지. 여기 50조에는 뭐만요? 국가안전보장. 국가안전보장. 그죠? 국가안전보장.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50조 2항도 요새 내고 있는데, 저 비공개 회의 내용의 공포 여부는 땡땡 범들로 한다죠? 그래서 이제 비공개 회의 내용의 공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X입니다.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표하고 공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아니. 어디 있냐면 118조 국회법. 118조 1항이 있고 단서가 있고 이제 사항이 있어요. 사항에 보면 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면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회법에 있죠. 사항이 있죠. 그래서 회의를 비공개로 했을 때 회의 내용을 공표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공표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다만 국가안전보장의 사유 등이 소멸하면 공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법 118조 사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에는 50조 2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거더라고. 그냥 이거를 계속 내겠다 보니까 1항을. 이 앞에 이제 출석과 반수는 사유가 제한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유 제한이 없는 거예요. 출석과 반수는 사유 제한이 없다. 출석과 반수는 사유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 발의 정도수는 몇 명이죠? 10인. 암기하셔야 돼요. 10인. 예? 10인. 자,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자, 뭐죠? 출석과 반수죠. 또는 국회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이죠. 국가안전보장이죠. 여기는 사유제한이 없고 여기는 사유제한이 하나죠. 여기는 10인의 발의정족수, 의결은 출석과 반수, 그 다음에 토론하지 않는다. 토론하지 않는다.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출석과 반수, 사유제한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하시고. 근데 위원회 회의를 공개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50조에 없죠. 그냥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규정은 없지만 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죠. 해석론적인 거죠. 근데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회의라든지 공개는 국회법에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가보면 소위원회는 공개한다고 되어 있고 국회 본회의도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 쪽은 본회의 조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공개하는 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원회 회의도 공개를 합니다. 소위원회 회의도 공개하고, 위원회든 소위원회든 본회의든 공개가 원칙이에요. 공개 원칙이다. 그렇죠. 다시 들어오시면 의장. 의장이죠. 의장. 289페이지. 자, 임기는 2년이고, 임기는 2년이고, 정족수는 재적과 반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적과 반수다. 출석과 반수가 아니라 재적과 반수로 선출합니다. 의장, 비장. 의장, 비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장은 임기는 새로 개시한다. 임기는 새로 개시한다. X입니다.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합니다. 잔임 기간. 남아있는 기간. 네? 대통령만 새로 개시한다. 보궐선거로. 보궐선거로 당선되면 대통령은 임기를 새로 개시해서 5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당선됐죠? 임기가 어떻게 돼요? 새로 개시해서 딱 5년이. 의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되면 전임자의 잔임 기간입니다. 남아있는 기간. 새로 개시한다. X죠. 새로 개시한다. X. 새로 개시한다. X. 그 다음에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 동그라미죠. 다음 날, 당직을 상실한다. 예를 들면 문희상 의장, 원래 민주당 의원이었죠. 당선된 다음 날, 뭐, 당직을 상실해. 그래서 지금 무소속인 거예요. 무소속이. 지금 현재 문희상 의장은 무소속이죠. 다만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 때는 90일 전부터 당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실 수 있겠네요. 지금 4월 달이죠. 선거가. 그럼 90일 좀 안 남았지. 만약에 원한다라면 당직을 다시 복귀할 수가 있어요. 임기 만료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4월 며칠인가 선거가.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겸직. 겸직은 의장, 부의장 모두 다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요. 법에 따로 규정이 없다라면 겸직,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그렇죠? 당적은 의장은 보유할 수 없지만 부의장은 보유하죠. 겸직은 의장, 부의장 다 안 돼. 겸직은 의장, 부의장 다 안 되고. 당적은 의장만 보유할 수 없고 부의장은 보유할 수가 있다. 차이죠. 의장과 부의장의 차이점이죠. 둘 다 사직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사직을 하려면 둘 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것. 의장의 권한. 위원회에서는 발언하여 발언할 수 있어요. 출석 발언 되죠. 표결이 안 돼요. 근데 본회의에서는 표결할 수가 있고, 본회의에서는 표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유일하죠. 국회의원 중에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자가 의장이에요. 부의장은 될 수 있죠. 지금 국무총리 지금 곧 임명될 정세균? 정세균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을? 이게 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임위원을 국회 국무총리를 찍을 겸한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을 이게 문제죠. 그렇죠? 291페이지. 2번의 국회의원에서 아래쪽에 4번이죠. 자, 국무총리 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상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임해야 한다. X죠. 사임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정세균 지금 국무총리가 지금 일정한 상임위원 의원일 거예요. 네? 근데 상임위원을 사임해야 되는 거냐? 아니. 수 있다죠. 근데 이제 상임위 될 수 없는 자가 딱 하나가 있다. 국회의원 중에서. 누구예요? 의장. 부의장은 가질 수 있어요. 의장만 그래.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가 없다.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표결할 수도 없고. 근데 본회의에서는 표결권이 당연히 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표결권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근데 여기서 토론도 할 수 있어요. 본회의에서. 근데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돼. 그 다음에 해당 의안에 대해서 표결이 끝날 때 의장석으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토론에 참가할 수 있어요. 의장. 본회의에서 나도 토론하고 싶다. 질의와 토론 나도 하고 싶다. 나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 그럼 의장석에서 물러나서 의장석 저기 단상에 앉아가지고 하면 안 되고 물러나서 토론에 참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소로 못 돌아가요. 여기 제일 밑에 있네. 저 289페이지 제일 밑에 7번이죠. 289페이지 제일 밑에. 그죠? 토론에 참가할 수 있죠? 6번 조심하시고. 국회의원 사직은 어디서 한다? 본회의에서 가려줘요. 폐회 중에는 의장, 휴회 중에는 본회의죠. A는 쫓겨서 하는 거예요. 항상 법조항은 폐회 중에 의장이 허가권을 가진다 이 말은 나머지는 다 본회의가 가져요. 휴회 중에도 본회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직무대리 대행이죠. 자, 뒷장 나오기 290페이지 가면은 직무대리 대행. 자, 직무대리는 누구죠?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에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부의장이 몇 명이죠? 두 명이죠? 그 중에 한 명. 부의장이죠. 응? 그 다음에 지정을 못할 때가 있다면 심신상실로 그때는 누가? 의석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예를 들면 지금이라면 이제 자한당이죠. 자한당이 한 명, 바른미래당이 한 명이죠, 지금? 부의장이? 그러면 이제 자한당 부의장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응? 응? 심신상실로 지정을 못했을 때죠. 지정을 못했을 때. 라는 거죠. 의장, 부의장이 모두 병원에 입원해 있다. 다 암수술 받고 있어. 그러면은, 저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임시의장. 모두 사고다.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임시의장은 출석과 반수 아니죠. 출석 다수표. 지금 출석에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라 한다. 다수표. 1등만 하면 되는 거죠. 1등만. 응? 1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시 집회 공고, 최초 임시 공고는 누가 한다? 기억하시고. 사무총장이 한다. 의장, 부의장이 없을 때, 모두 고리일 때, 저 모두 사고에서 의장, 임시장을 선출할 때, 누가? 최다선 의원이. 그 다음에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하여간 의장, 부의장이 없는 상태인데, 예? 의장, 부의장을 선출해야 돼요. 또는 임시장을 선출해야 돼. 그때는 출석한 의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국회의원 했던 다선, 최다선 의원. 몇 선 국회의원이죠? 6선, 5선, 뭐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같다라면 나이를 따져요. 연장자. 자, 이게 의장 직무 대리와 대행이에요. 자, 머릿속에 놓고 기억하시고. 상임위원장은 아니에요. 상임위원장은 자기 권한으로서 위원회에서 회의 진행을 하고 의사 진행권이 있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권한이에요. 위원회에서 의사 진행권, 그 다음에 가결 선포권 이런 것들은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권한 중에서 이게 위원장이 피청구인이에요. 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잖아요. 위원장이 피청구인이야. 뭐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아니라. 본회에서 날치기 했죠? 의장이 피청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머릿속으로 경우수를 박아놓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저 405페이지 네 번째 피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1, 2, 3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피청구인 적격 1, 2, 3번 기억하세요. 피청구인 적격 1, 2, 3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2, 3번 피청구인 1, 2, 3번. 자, 부의장이 가결 선포했다. 누가? 의장이.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가결 선포했다. 누가? 의장이? 아니, 상임위원장이. 자, 국회가 법률안을 개정했다. 누가? 국회. 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국회가 법을 개정했다. 국회. 가결 선포했다. 본회의에서 부의장이 의장이. 부의장이 아니. 직무대리예요. 직원으로 한 게 아니라, 저, 의장이 직무대리로 했단 말이죠. 행정법에서도, 예?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원칙이죠.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히면서 처분했을 때 항고성이 피고는 피대리 행정청이죠. 똑같아. 국회의장이 저 직무를 대리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부의장이 가결 선포했다라면 피대리 행정청에다는 국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단 말이죠. 법조효과는 의장의 법조효과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장이 피청이 되는 거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자기 권한을 한 거예요. 직무 대리와 대행이 아니라 직무 대리나 대행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권한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다시 들어오시면. 하여간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장이나 의장의 직무 대리 대행이 아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시켰다. 의사 진행했어요. 그래서 가결 선포했다든지 의사를 진행했다. 누구 권한한 거예요? 상임위원장 권한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러면 저 상임위원장. 외교통상위원장. 그 당시 사건에는 외교통상위원장이 피청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아니라. 맨날 나오는 것 중 하나죠. 자, 국회 조직. 위원회의 종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는 17개로 규정이 되어 있고 특별위원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국회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랑 본회 의결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법에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예결위, 분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 이름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특별위원회 이름이. 근데 윤리특별위원회는 옛날에 상설이었는데 저 재작년 2년 전인가에 바뀌어가지고 이게 비상설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결이 있어야만 구성이 돼요. 의결이 있어야만 구성이 되죠. 문제 상당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 자한당 국회의원이 뭐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 징계를 하고 싶다. 근데 본회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자한당이 방해해서 본회의가 구성이 되나. 그래서 내 기억에 이게 들어온다면은 징계 절차가 밟아진 적이 없어. 위원회가 구성이 돼,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 위원들 징계가 가능한 건데, 이거 저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이 법이 개정된 다음에. 예?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 징계 절차가 진행이 안 돼, 지금. 이거 잘못 개정했다고 해서 후회해요. 뭐 국회의원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어. 속으로 뭐 후회하지 않고. 자기들 문제라서 아예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 개정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원래 상설화돼 있기 때문에, 위원들 문제가 있으면 저 징계 발의가 몇 명이죠? 기본적으로 20인. 20이면은 이제 징계 절차가 윤리특별위로 넘겨져요. 회부돼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본회의가 따로 의결을 해야 돼 지금은. 근데 의결이 되나? 자한당이 안 좋아하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진행이 안 돼 버려요. 또 저 민주당도 목숨 걸고 뭐 자한당 의원들 징계하기 위해서 막 본회의에서 몸싸움하고 이러지는 않는다 이게. 뭐 공수처법안이라든지 선거법 개정안이야 몸싸움도 하는데 뭐 징계하기 위해서 몸싸움하고 막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 때문에 이게 한 번도 구성이 안 돼가지고 잘못 개정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상설화돼 있다. X예요. 상설화돼 있었지 옛날에. 지금 어떻게 돼 있다? 본회 의결로.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거는 이제 법의 규정이 없어요. 뭐 어떻게 본회 의결로 설치되는 특별위원회. 그래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요새 유명한 공수처 법안을 발의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저께 개정된, 어저께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 아, 심각한 거지. 이것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연동비례대표제 있죠? 그거는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근데 얘네들은 법에 이름이 없어, 국회법.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본회 의결로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다. 그럼 이제 교수들은 이제 아는 거야. 법대 교수들이, 헌법 교수들이, 아, 이번에 뭐, 공수처법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얘네가 있구나. 아, 그래? 그럼 걔네 어디 있어요? 찾아보니까 국회법에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이름이 나와 있는 특별위원회가 세 가지가 있고, 본회 의결로 설치되는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본회 의결로 설치되는 특별위원회. 근데 신기한 게, 윤리특별위원회인 거예요. 이제 지금 이름은 있는데 본회 의결이 있어야 돼. 그럼 뭐로 이름을 써놨는지 모르겠어. 옛날부터 있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본회 의결이 있어야만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로 바뀐 거예요. 윤리특별위원회가. 그럼 이 중에 1년 내내 상설화되어 있는 특별위원회는 예결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년 내내 상설화되어 있어요. 항상 설치되어 있다. 상설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다. 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시고. 연석회의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독립적인 회도 아니고 표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자, 위원회 구성 방식. 의원은 이상의 상임위가 될 수 있다죠. 각 교섭단체 대표는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이 돼요. 네? 국회의장은 상임위가 될 수 없죠. 국무총리 국무위원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회 사임할 수 있다. 그렇겠죠.
자, 의장이 바로 선임하는 게 아니라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일 때는 교섭단체 대표는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고, 교섭단체 소속이 아닐 때는 누가? 동그라미가 의장이. 의장이 상임위원회 선임합니다. 어디 위원회 배치할 것인지. 솔직히 말하고 저 노른자 위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예? 돈 많이 나오는 뭐라든지 또는 뭐 저 주민들 소음풀이 해주는 위원회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 가면은 저 소음풀이 해주면 예? 나중에 아무래도 총선에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위원회 좋아하죠. 그럼 누가 결정한다고요? 교섭단체 대표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 예? 교섭단체가 아닌 경우는 그냥 의장이 선임한다. 기억하시고죠.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갔다 이거야? 국회의원이 생각하니까, 나는 저 알짜위원회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뭐 환경위원회, 아유, 막 머리만 아프고 말해. 돈도 안 되고 말해. 그치? 뭐 후원회를 받을 게 별 길도 없고 말해. 그냥 환경단체들 와가지고 욕하고 말해. 그쵸? 시민단체 와가지고 욕하고. 이런 데 가기 싫은데, 됐다. 헌법선을 청구할 수 있다. X. 고난징의를 청구할 수 있다. 0이야. 헌법소원은 기본권 문제죠. 이게 기본권이 아니에요. 기본권이 아니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기본권이에요. 여러분들은 완벽한 기본권 주체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완벽한 기본권의 주체예요. 여러분이 공무단위권을 누릴 수 있죠. 그럼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호권 누릴 수 있죠? 그죠? 환경권도 누리죠. 신체 자유도 누리죠. 직업의 자유도 누리죠. 누리죠. 근데 상임위원이 될 권리를 누려요, 지금 현재? 국회 상임위원이 될 권리가 있는 사람 여기. 그 사람 국회의원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의 문제는 뭐로 간다? 68조 1항의 헌법소. 근데 상임위원이 될 권리가 기본권이다?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안 돼. 그럼 뭐냐? 권한이. 여기 되면 이제 심의하길 권한 위원회에서 표결할 권한이 있어. 위원회 가서 심의하고 표결할 권한 등이 있겠죠. 그래서 권한쟁의로 가는 거예요. 권한쟁의로 간다. 권한쟁의로 간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제일 밑에예요. 사법개혁특전에 아까 이제 권은희 의원인가 그 사람을 사임시켰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들어온 거예요. 임시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 그랬죠. 개선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권은희 의원이랑 그 의원들 임시 중에 개선한 거예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됐는데 만만치 않죠. 근데 국회의 입장은 뭐냐, 이 단서예요.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라면 의장이 허가를 받아서 임시의 개회 중에도 개선할 수가 있어요. 단서. 그래서 그때 문희상 의장이 사인했죠. 그래가지고 허가를 해준 거다. 부득이한 사이로. 응?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서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국회 의장 측은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있어요, 이게. 나올 수도 있죠. 아직 한 번도 이게 다루지 않은데 기출로 나올 수가 있다겠죠. 이런 것들이 있죠. 문제가 됐으니까. 뭐 어떻게 정리돼야 돼? 임시의 해계 중에는 개선될 수 없다. 원칙.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의장의 허가를 받아 개선할 수 있다. 그럼 옆에 동네가 뭐예요? 정기예죠. 정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기 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개선이 안 되죠. 그럼 30일이 지나면 개선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정기는 기니까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니까 100일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죠. 길죠. 그래서 개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30일 이내에는 개선할 수 없고 그 넘으면 개선할 수 있죠. 뭐는? 정기에는. 임시에는 개선할 수 없다. 단서? 국회의장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죠? 자,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 본회의 선출한다. 특별위원회 선출 방식, 위원장 선출 방식은 원칙, 호선. 약간 인기투표 비슷한 거예요, 호선. 다만, 예결위 위원장만은 본회의 선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의 준하에 선출한다.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하는 게 원칙이다. 뭐 빼고? 상설화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고 호선한다. 그럼 예결위 위원장 어떻게 한다? 호선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의 예의 준하에 선출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됐고 법사위 탄핵소추가 있죠. 탄핵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있었죠? 그 탄핵소추위원이 제가 누구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법률한 규칙한 체계자로 형식이죠. 국회의원 징계는 법사위원회가 아니라 저 윤리특별위원회죠. 아까 했죠. 윤리특별위원회. 이 정무위랑 기획재정위랑 헷갈리죠. 정무위원회가 저 보면은 금융위원회, 금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어? 그 약간 기획재정위랑 비슷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아, 저 경제 문제니까. 그죠? 정무위는 정치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걸 많이 내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소관상이? 정무위원회다. 뭐가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뭐 이름이랑 딱 잘 어울려요. 기획재정부다 한국은행.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고. 뭐 따로 안개할 필요 없는데, 오히려 조심할 것은 정무위원회랑 혼동이죠. 금융위원회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을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장한다. X죠.